안녕하세요. 트레인포이링의 에드포입니다. 새벽에 긴급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대체하여 업로드합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드릭 맥밀란은 시즌 중반기 때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야 될 포인트를 다 따내지 못했습니다. 그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 주최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세드릭 맥밀란이 미스터 올림피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초대권을 주었는데요. 초대권이 주어진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빅 라미가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시합니다. 사진은 빅 라미의 미스터 올림피아 5주 전 현재 모습입니다. 사실 빅 라미는 이번 8월에 열리는 템파 프로에 출전해서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어를 한 방에 따기 위한 훈련을 해왔었는데요. 많은 팬들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템파 프로로 출전하지 않았던 빅 라미는 결국은 포인트를 따내지 못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미스터 올림피아가 열리기 5주 전에 본인의 사진을 팬들에게 평가받고 싶은 것이 첫 번째.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. 본인이 어깨 부상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미스터 올림피아에 초대권을 받은 것처럼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. 그 말인 즉슨 본인이 템파 프로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 어깨 부상이 다 낫지 않아서란 뜻인데요. 이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게 빅 라미는 많은 팬들이 어깨 부상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템파 프로에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어깨 부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. 이 와중에 올린 빅 라미의 포스팅은 저 트포이가 보기에는 세드릭 맥밀란도 초대권이 주어졌는데 나도 초대권을 줄 수 없냐, 나는 그동안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포인트를 딸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루카스 오슬라딜은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 5차례나 시합을 뛰었고 이안 벨리어 역시 4차례 시합을 뛰고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. 그만큼 타 선수들에게 미스터 올림피아는 간절한 시합임에 틀림없습니다. 많은 팬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템파 프로를 출전하지 않았던 빅 라미는 1차적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두 번째, 세드릭 맥밀란은 보디빌더이기 전에 24년간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해온 군인입니다. 그러한 세드릭에게 흥행 위기가 찾아온 미스터 올림피아가 초대권을 주는 것은 어쩌면 명분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트포이 역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빅 라미를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습니다.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계기로 미스터 올림피아 주최 측에서 빅 라미에게조차 초대권을 준다면은 그것만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보디빌딩 최고의 무대인 미스터 올림피아의 권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트포이입니다.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저는 너무 간절하게 듣고 싶습니다.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트포이였습니다. 남은 주말 좋게 보내십시오.